안녕하세요. 이진성의 목풀기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예. 지금은 저희가 전북 임실 사선대에 오늘 행사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출발했습니다. 사실 앞에 그 결혼식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고프로를 못 갖고 나와가지고 지금 집에 다시 들렸어요. 예. 지금 이제 출발. 짠. 설정이 있구나 이거. 무빙의 김성균 씨가 있고요. 네. 여기 이제 김수미 실장. 네. 네, 저희가 지금 한 3시간 정도 네. 이동을 해야 돼서 가다가 적당한 곳이 있으면 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따 만나요. 뽕. 조선시대 건축물 같은 게 있는데 여기가 사선대인가 봐요. 사선대. 저기서 이제 공연하네요. 예. 저 무대에 이제 제가 오르게 됐습니다. 굉장히 좀 규모가 있는 행사 같은데? 이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네. 와! 와! 이거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찍고 있는 거. 와! 이진성. 여기 보러 왔어요, 오늘? 네. 와! 몇 살이에요? 몇 살? 저 17살이요. 17살? 예. 고등학생? 네. 아, 진짜로? 와. 와, 유튜브 찍고 있어요, 유튜브. 와! 제 유튜브 나와요? 아니, 뭐 나올지 안 나올지 편집해 봐야 되는데 나오지 않을까? 이진성. 혹시 사진 한 번만 봐요. 알겠어요. 지금 찍으면 되잖아, 이렇게 나와서. 예. 와, 어서오세요. 네, 지금 임실에 도착했습니다. 임실 치즈는 아직 못 먹었고 지금 주차장에서 잠깐 대기하고 있는데 노을이 굉장히 예쁘죠? 이야. 네, 지금 공연 전에 목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풀기. 오늘의 목풀곡은 가을 안부. 예, 오늘 이제 무대에서 또 부를 곡인데 무반주로 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와. 어떠니 잘 지냈니 지난 여름 유난히도 힘에 겹더라 오랜 새벽녘엔 제법 쌀쌀한 바람이 어느덧 네가 좋아하던 그 가을이 와 사랑도 그러게 별 수 없나 봐 언제 그랬냐는 듯 계절처럼 변해가 그리워져 미치도록 사랑한 그날들이 내 잃어버린 날들이 참 많이 웃고 울었던 그때 그 시절의 우리 네가 떠올라 밤새 참 아프다 네가 너무 아프다 너를 닮은 이 시린 가을이 오면 보고 싶어서 너를 안고 싶어서 가슴이 너를 앓는다 yeah.
아, 목 풀렸네. 자, 여러분 어떻게 정말 좋았죠? 네. 이거 올라가신 동생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안 안녕하세요. 영상 찍고 있어 지금. 유튜브 간다. 안녕. 안녕. 찍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세상에. 브이로그인가요? 나 유튜브 열심히 하려고. 아. 멀리 오셨네요. 네. 전북까지. 다 멀잖아요, 집이, 그쵸? 맞아요. 아, 먼 걸로 알고 있네, 우리. 저 전주인데요. 전주는 좀 가까우시네. 그리고 또, 대구. 너 왜 자꾸 숨어? 왜 숨어요? 청주, 와. 강진? 네. 전남 강진? 네. 와. 강주. 여기도 강주. 자, 우리 사진 찍읍시다. 이거 말고 본인도 찍으라고. 그냥 내가 찍는 거. 이거 내가 찍는 거. 안녕하세요. 예. 자, 멀리서 오셨어요. 아, 대구에서. 경주에서. 원래 YB 팬이셨는데. 근데 컨텐츠 알아. 어떻게 알았어, 그걸? YB에서 원데이 퀴즈 갈아타신 이유가 뭐예요? 흰성 노래 듣고. 흰성은 원래 YB 노래잖아요. 흰성어를 YB가 좋아요? 제가 부르는 게 좋아요? 아, 그래서 갈아타셨다고? 못 보신 것 같은데? 제 노래 중에서 흰성어를 많이 좋아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알겠습니다.